이상한 촛불 같은 거고 뭐 이것저것 생겼는데 이런 게 마법을 해방시켜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소울잼이 있잖아요. 충전을 해보죠. 현금은 왜 있는 거야? 곰덫 필요 없고. 여긴 아닌 것 같고, 무기도 아닐 테고, 그쵸? 아, 이름이 뭐였더라, 그게? 아, 이거 그만 내려갔으면 좋겠다, 채널창. 너무 불편하다, 올리기. 여기서, 검은 고양이 반지 이런 거 말고. 사보스의 아뮬렛, 은반지, 파괴, 포션, 두루마리 아니고, 기타에 있나? 곰덫. 아니, 이건 뭔. 영혼의 웅덩이로 가서, 재단 충전기를 충전하게, 일단 획득하고요. 재단 충전기가 이게 들어온 건가, 그러면? 이게 뭔 일이야. 아, 뭐 어쩌라고? 충전 형식이니까 무기처럼 충전하는 거겠죠? 여기 일단 보겠습니다. 재단 충전기. 여깄네. 무기네. 당검으로 분류해놨네. 이리로 내보내줄래? 아, 왜 없어져? 내놓으라고. 무기, 아, 이렇게 충전하라고? 아, 이거밖에 안 차? 아, 이거 특급인데 이거밖에 안 차? 일단 가득 채워주고요. 마법 부여 올라가는 것 봐. 주문 제작. 맨손에 파괴 마법 망토를 올려줍니다. 망토 효용으로 화염 망토 말고 나 번개 망토 할래. 아, 됐어. 이러면은 됐고 파괴 마법 먼저 올려줄까? 아, 나 하고 싶은 거 많은데? 함정은 됐어. 함정 됐고요. 뒤로 갑니다, 일단은. 왼손에 소환 마법 올려보죠. 아, 소환도 없잖아. 아, 나 가진 게 뭐야, 대체? 왼손에서, 아, 이 활용, 이 마법이 왜 이렇게 올라가? 변화 마법에서 방패 말고 마방패는 뭐야, 기타. 아! 수상보행에 자신 효과 1 뒤로 가기 왼손 효과 1을 아 효과 1 선택하고 효과 2로 넘어가는 거구나. 회복해서 일단 강화는 뭐죠? 속성 강화. 즉 재생 올려줍니다. 자신 효율 요인 49% 재산 충전. 이건 뭔데? 아, 알것 같아, 알것 같아. 나 뭔지 알것 같아. 알것 같아, 알것 같아. 일단 효력을 200으로 해봐요. 어떻게 되나 궁금하네요. 영혼 사용량 13. 최종 매직가 600이 최대다? 이거 회복으로 쓸 거기 때문에 100이면 충분하거든요? 아니, 나 이거 회복, 이게 아니라 재생을 걸었죠? 버프로 걸죠? 200 정도는 해서, 지속 시간 50초로. 이것도 오로. 그럼 255초. 좋아, 확인하고요. 1회 효과 255초. 효과 추가하기로, 이제 재생을 올렸으니까, 변화해서 피부 마법 없나? 기타. 아, 이런 거 말고, 수중호흡 이런. 수중호흡, 무게 한계 강화, 수상보행. 수상보행을 넣습니다, 일단. 이 효과로 수상보행에서 가진 효력이 없다. 화력 없죠? 2에서 수상보행을 지속시간은, 네, 100으로 하죠. 10으로 해서 1로. 이러면은 111초 확인. 1000 넘어가요? 아, 진짜네. 3000이네. 자, MCM으로 제작은 뭐야? 아, 이런 거 됐고. 잠깐만.
주문 제작에서, 아, 내가 마법을 너무 안 가져왔다. 아니랬다. 개연권 같은 거 만들고 싶었는데, 일단 번개 마법이 제일 멋있거든요. 번개 망토. 이거 마법을 가져와야 되네. 아, 일단 회복해서. 흡수가 뭐죠? 아, 이런 게 돼? 이건 뒤로 하고 강화를 합니다. 속성 강화가 있네. 다음. 매직과 재생. 매직과 재생 강화랑 자신. 재생 속도 강화를 100으로 합니다. 그리고 효력을 10 단위로 가장 낮게 할게요. 효력 이렇게 해서 100을 회복하며, 그럼 매직의 성능은 6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러면, 아니, 이렇게 제일 작게 했는데 600이라고? 뒤로 갑니다. 100으로 하고, 0으로 해요. 0으로 하면은, 확인을 하면은, 이래도 600이네. 아, 미쳤네, 이거. 아,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왼손에, 회복 마법에, 강화를 들어가서, 자, 회복은 뭐지? 중급 치유, 목표 치유, 광범위 치유. 일단은, 강화 마법에서, 기술 강화 뭐야? 아! 아하! 아하! 아하, 일단 나가서, 나서, 재단 다시 사용해줍니다. 야, 왼손에서, 주문 제작, 왼손, 회복해서, 강화해서, 속성 강화 들어가서, 다음에서 매지카 재생을 강화해줍니다. 지정 대상 자신으로 하고, 재생 속도 강화. 속도는, 이거 자율 조정 안 돼요? 효력 100 단위. 그럼 100밖에 회복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효력 1에는 0. 뭔지 알았다. 0에서 초당 몇이 올라가느냐? 초당 10으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15로 해요. 그럼 초당 15가 회복된다는 거죠? 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지속 시간이 얼마냐? 초 단위로 선택을 해라. 지속 시간은 0에서 50초로 하겠습니다. 50초로. 확인을 누르면은 매직카 속력 24. 여기서 효과 추가를 해서 태용 마법에 강화에 속성 강화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뒤로 넘어가서 체력 재생 속도 강화 효력. 이거는 효력은 높여줄게요. 효력은 30? 30 정도 확인하고 여기서 지속시간 50초로 했었죠. 50초로 가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효과를 추가하죠. 3개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버프는 이거 해서 변화 마법이 좋은데, 아, 나는 한 번에 뿅 해서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50초. 변화 마법에서 방어가 좋은데, 마방패, 화염 마법패, 피해 마방패. 마방패 효과 설정됐다. 마방패 방어력이 올라가는 효과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거는. 방어력은 200을 올려줄까? 나 저항력은 지금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방어력 200 올려주고요. 여기서 지속시간이죠. 지속시간은 50으로 갑니다. 50으로 가고, 여기서 효과 추가가 돼? 아, 마지막에 300 뜨네? 아, 효과 추가가 된다고? 사악파가 돼? 그럼 당연히 해야지. 냉기, 화염, 마, 이렇게 되는데, 제 지금 화염 저항력, 냉기 저항력, 전격 저항력 조금씩 올려주겠습니다. 15%면 돼요. 보니까, 15면은 충분히 지금 최대치까지 올라가거든요? 15% 올려주고, 이것도 50으로 올려줍니다. 확인해주고, 사효과 확인. 아, 4개까지 되고, 아, 이러면 안 되지. 마지막 효과 제거한 다음에,
이런 망토해야죠. 이런 망토해야죠. 지금 지구력 마력했고, 지금 마력 체력했고, 방어력 올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망토 올려주면은, 잠깐만. 파괴인데, 원소 저항 감소, 이건 뭐야? 뒤로, 원소, 마법 피해, 냉기 피해, 뒤로, 피해, 체력 피해, 지구력 피해, 체력 피해. 이게 뭔 개소리야? 나한테 당하는 거잖아, 이거는. 뒤로, 환영 마법, 이거 소환 마법 한번 해볼까? 소울 드랩, 됐고. 이게 방토가 안 되네. 지금 자신한테 걸었는데도 안 되네. 그러면은 회복 가서, 네 번째 효과로 강화를 걸어주고, 기술 강화로 갑니다. 기술 강화로 가서 파괴 마법을 해줘야죠. 그럼 이렇게 되면 파괴 마법이죠. 파괴 마법 해달라고요? 파괴 마법 해주세요. 이 쓰레기 같은, 속성 강화. 이러면은, 그래, 체력 올리자. 체력 강화로 하죠. 체력 볼 필요 없다. 필요 없고. 사막파야? 다시 설정해야 돼? 변화, 마방패, 피해, 3효과. 했잖아. 200, 확인. 지속시간, 50초. 확인. 이렇게 됐죠, 지금. 지속시간, 효력이랑 지속시간만. 매직하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확인이 된 거고, 효과 추가를 해서, 효과 당일 추가해. 최대까지 하겠습니다. 용기. 나한테 용기 줄수 있어? 나한테 용기가 된단 말이야? 100으로 하죠. 100으로 해서, 100으로 해서 36. 지속시간 50초. 잠깐 망했다. 잠깐만. 이 보면은 지속시간 말고 효력을 30으로 하자. 30으로 여기서 지속시간을 50초로. 이래도 700이네. 진짜 많이 든다. 환영해서 용기 10으로 하죠? 되게 많이 든다. 0으로 50초. 95. 됐다. 딱이다. 장명 완성. 주문의 이름. 주문의 이름 이걸로 할수 있어? 개왕권이지. 시팔로미. 영어잖아? A, B, C. 좋아. 어차피 연습용이니까. 주문 이름. 잘못됐어. 콘솔창을 닫고 주문 이름 결정 누르면 된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 그냥 이걸 하자. 주문 제작! 좋아. 뭔가 만들고 있어. 저기 만들었거든요. 우리 ABC 어딨니? 서적에 있니? 저 ABC야? 저 ABC 어딨니? 상에는 뭐야? 마법 탭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마법 탭에서 변하네. 회복이네, 회복. 처음에 회복으로 와서
잠깐만요. 제가 방어력이 지금 300이거든요? 줄이고. 방어력이 지금 0이에요. 이거 왼쪽이죠? 왼쪽? 상급 용기 내서. 아, 용기는 또안 돼, 자신한테? 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아, 방어력 600? 방어력 600? 아, 이해했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다시 만들죠. 다시 만들 거예요. 다시 만듭니다. 좋아. 잠시만요. 좋아. 좋아. 만드는 법 이제 이해했어요. 주문 제작합니다. 개환권 너무 길게 가면 안 되죠. 오른손에 걸겠습니다. 변화 마법으로 걸고, 아니, 파괴로 걸까? 파괴로 걸죠, 파괴로 걸고. 망토. 망토? 신비망토가 뭐죠? 신비망토가 뭐야? 아니, 취소해, 취소해, 취소해. 그냥 망토로 겁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내지 말고. 아니, 나 왼손잡이니까 그냥 왼손으로 할래. 주문 제작. 이거요, 지금 걸어놨습니다. 파괴 마법. 망토, 1번 망토, 화염 망토, 자신의 겁니다. 1번 화염 망토의 효력. 아, 나 효력은 그렇게 크게 필요 없는데, 30면 되려나? 아, 50 한번 해보자. 얼마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50으로 하면 기본 매직카가 더럽게 많이 다네요. 이러면 안 돼요. 20 정도면 될것 같네요. 20 정도에서 하면은, 효력 2. 지속 시간은 30초로 가죠. 개환권 한 30초만 되면 되잖아요. 여기에서 효과 추가를 걸어서 변화 마법에서 마방패, 피해 방패 200. 지속 시간 30초로 갑니다. 그럼 130. 오, 좋아. 추가. 이러고 회복. 강화를 해야죠. 속성 강화해서 체력 재생을 200. 200 되나? 한번 해보자. 200에서 1이면 13이라고? 그럼 30으로 해야지. 30. 어우, 적당해, 적당해. 적당해. 효과 추가야, 효과 추가. 회복 마법, 강화, 속성 강화, 속성 강화, 다음. 매직카 재생 여기다 걸면 어차피 매직카 한꺼번에 다 써도 상관없어. 재생되니까. 잠깐만. 아, 이거. 50. 50. 확인. 50, 50. 지속시간 30초. 확인해서 매직카 재생 50%에 이러면 총 693인데, 아, 약간 너무 길다. 이거 두개 필요하거든요. 체력 재생 좀 줄이죠. 너무 욕심냈다. 뒤로 가서 제 사막파에서 회복, 강화, 속성 강화, 체력 재생 줄이겠습니다. 체력 재생을 그래 100만 하자. 30초. 아니, 100에서 150으로 갑니다. 사나이 150은 회복해 줘야지. 그리고 지속 시간 30초. 좋아. 270. 오, 좋아. 효과 추가. 네 번째 효과에는 회복에서 강화, 매지카로 갑니다. 속성 강화. 다음, 매지카 재생. 50. 50% 재생에 지속 시간은 30으로 하죠. 이렇게 해주면은 완벽하다. 개왕권이다. 개왕권이야. 완성. 컨트롤, 아, 이거 안 된다. 아, 개환권 안 되네. 카이오겐 안 돼? 아, 진짜.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복사해서.
이러면은 잠깐만요. 이걸 이렇게 해서 아, 야,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왜 이렇게 했어? 방면. 일단은 콘솔 잘 닫아주고 옆으로 밀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개왕권 0으로 쓰죠? 띄워야 되나? 아니 그냥 해. G 이걸로 이걸로 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방송 화면이 내려갔네? 개방권 갑니다. 갑니다. 주문 뭔가 개판인데 됐어. 개방권 간다. 주문 삭제.